쇼미더코민. 여러분들께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실 때 신축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존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셨던 내용은 이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마포구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신축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뭐 이미 지어져 있는 새가 맞춰져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이런 고민 뭐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이 상담 사연에서 이제 마포구가 사연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단 마포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잡아 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오피스텔의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또 언제 내려가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오피스텔 가격이 언제 올라갈까요? 그 지역에 개발호재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땅 가격이 올라가면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는 것일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상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광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뿐이죠.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임대 수익, 월세죠. 그 월세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평가 방법이 바로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이죠. 용어가 좀 딱딱합니다만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월세와 또 수익률을 역산해서 나누기 한 번만 해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작은 물건 한 채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중에 빌딩 거래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격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월세 7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12개월이면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840만 원을 각각의 수익률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3%부터 5%까지 수익률을 잡아봤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나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은행금리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의 수익률을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거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최소한 5% 정도는 돼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이 바라는 기대에 희망하는 그런 수익률인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840만 원을 3%로 나눴을 때 2억 8천만 원, 4%로 나누면 2억 1천만 원, 5%로 나누면 1억 6,8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가격의 차이가 이 수익률 1%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죠. 수익률은 그대로 놔두고 월세가 8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만 원을 12개월로 곱하게 되면 이제 960만 원인 것이죠. 960만 원을 우리가 이미 이제 가정을 했던 각각의 수익률로 나누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가격이 3%일 때 3억 2천만 원, 4%일 때 2억 4천만 원, 5%일 때 1억 9,200만 원으로 월세 70만 원을 받았을 때 대비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이제 올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피스텔 가격은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대 수익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실제 그 지역에서 그 시장에서 달성 가능한 수익률, 내가 열거해드린 이 수익률들은 이제 일단은 내가 바라는 요구 수익률인 것이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차이를 좁혀서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이렇게 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이 1%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제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 이 앞에 억 단위의 숫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월세 10만 원만 올라가더라도 계산을 했을 때 오피스텔의 적정 매매 가격은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인다라는 것. 이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 월세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월세가. 언제 월세가 올라갈까요? 사실상 이 이유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오피스텔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뭐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월세가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곳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전에 없던 엄청나게 많은 업무 시설이 집중되면서 월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어야만 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바짝바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이 좋아지고 뭐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고 땅값이 올라가고 뭐 방송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월세가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들일 것이고요. 뭐 젊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수요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조건,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새롭게 오피스텔을 매입한 그 이후에 추가로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도무지 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새로 오피스텔 한 동을 지어내는 것이 쉬운 일일지 어려운 일일지, 아니면 여기다가 새롭게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를 같이 따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은 이제 마포에서 이제 오피스텔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었죠. 실제 상담할 때 특정 몇몇 그 오피스텔 단지명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영상에서는 언급을 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시죠. 지적편집도입니다. 각 구역별 용도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좌측에 좀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일반 상업지가 되겠고요. 우측에 약간 옅은 붉은색이 근린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을 따라서 좀 어두운 색깔, 짙은 색깔로 이 띠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도로변을 따라서 늘어서 있는 준주거지역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이 용도지역의 상황 하에서 그 도로변을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개발이 더뎌서 3, 4층짜리 노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원래 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이제 400%까지인 것이죠. 뭐 건폐율 용적률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은 6, 7층 정도 건물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6, 7층까지 다 뽑아내지 못하고 3, 4층으로 머물러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다면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새롭게 더 높게 지어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을 놓고 아마도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 압력이 몰려들 것이고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지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매수하시는, 내가 추천하는 오피스텔 사시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후화된 건물들, 그 부지가 보이면 매입을 해서 높게 지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여기도 땅을 사고 싶고 저기도 땅을 사고 싶고 기회만 오면 땅을 사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 것이겠죠.
이 지역의 전형적인 그러한 대상지가 될 것입니다.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한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이 많은 굉장히 좋은 사업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십 평 혹은 뭐 몇백 평 되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금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 가격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피스텔 한두 채 살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라면 딱히 나한테 도움될 건 없습니다. 주변에 경쟁 상대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신축이 준공이 됐을 때 보통 초반에는 월세가 좀 높게 맞춰지는 편입니다. 왜? 주변의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수수료 더 쥐어드리고 좋은 월세를 맞춰드리니까요. 그 월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이제 몇 년 지켜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월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을 때 세입자한테 월세를 좀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세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라면은 저 바로 옆 블럭에 더 새롭게 잘 지어놓은 오피스텔 새로 생겼으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탈을 해버리죠. 내가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주변에 더 새로운 오피스텔들이 계속해서 매년 하나씩 하나씩 생겨난다면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에서 보셨던 내용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세를 올릴 수 없다면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혹은 월세가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떨어진다면 가격이 어떠한 수익률 구간대에서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놓고 왜 가격이 안 올라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셨던 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오피스텔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이 이렇게 주변에 내 경쟁 상대들, 내 세입자를 뺏어갈 만한 경쟁 상대들이 계속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발호재 넘쳐나는 곳에 소형 오피스텔 사시면 돈 번다 이런 얘기들 너무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오피스텔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02-70-688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